여행대행가 단일입니다. 얼마 전에 괌으로 가기 위해 공항으로 이동하고 비행기 타는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반영한 것처럼 시청률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들 아시죠? 누워서 가는 이코노미를 누코노미라고 하잖아요. 제 마음이나 여행을 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마음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괌에서 이것저것 촬영한 내용을 올리고 있는 중인데 당분간은 괌에서 가져온 영상으로라도 답답한 마음을 조금 달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치바키 타워에서 볼 수 있는 분수쇼를 짧게 올렸었죠. 밤마다 분수쇼를 한다고 해서 구경을 했는데 작지만 나름 분위기가 괜찮더라고요. 그러다가 로비층에 있는 뷔페 식당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던 것을 보고 또 내가 이건 못 참지 싶어 다음 날 점심 예약을 했습니다. 저는 호텔에 간 김에 리셉션에서 직접 예약을 했지만 어플을 이용해서 예약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간 날도 자리가 만석이었습니다. 태평양이 보이는 시원한 뷰는 아니었지만 기다리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자, 이제 식사를 해볼까요? 테이블에 앉으면 먼저 직원이 음료 주문을 받습니다. 저도 주문을 했죠. 코로나가 발생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회가 없어서 뷔페 식당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지인들에게 들은 바로는 비닐 장갑을 끼고 음식을 접시에 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이곳은 아예 모든 음식에 아크릴 벽을 쳐놓고 직원들이 담아주는 방식입니다. 내가 담지 않으니까 편하긴 하지만 벽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두세 번씩 말을 해야 한다는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French. Thank you. 가끔 제가 먹고 싶은 음식 앞에 직원이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럴 땐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나중에 다시 와야 했습니다. 음식 종류가 생각만큼 다양하지는 않았지만 있을 것들은 다 있었어요. 샐러드, 면 요리, 각종 고기, 튀김, 디저트까지 대체로 괜찮았습니다. 제가 면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런지 냉모밀과 우동을 맛있게 먹었고요. 고기들도 맛있었습니다.
음료도 직원들에게 말하면 얼마든지 가져다 줍니다. 뷔페 식당이 다 그렇지만 인기 있는 음식들에는 줄 서는 게 일이죠. 특히 저는 디저트를 담기 위해 20분 이상 줄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인기가 많은 디저트들이라고 해서 끝까지 서서 받아왔는데 먹고 나서는 그 정도로 줄을 서서 먹어야 할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넓고 쾌적한 호텔 식당에서 가성비 좋은 식사를 했던 것 같은데요. 코로나가 조용해지고 괌에 가시면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안녕!